안녕하세요. 휴대폰 판매왕 폰키입니다. 삼성의 최신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4 울트라가 2024년 1분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안드로이드 휴대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IT 매체 센모바일에 따르면 이 모델은 여러 국가에서 사전 예약 기록을 경신하며 높은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시장조사 회사인 카운터포인터 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갤럭시 S24 울트라는 전 세계 휴대폰 판매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으며 안드로이드 휴대폰 중에서는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4.4%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아이폰 15,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4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1.9%의 점유율로 5위에 위치했습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 외에도 여러 삼성 모델들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갤럭시 A15 5G가 6위, 갤럭시 A54가 7위를 기록했으며 기본형 갤럭시 S24는 9위, 갤럭시 A34는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분기에는 보급형 모델인 갤럭시 A13이 가장 많이 팔린 안드로이드 휴대폰이었지만 올해는 갤럭시 S24 울트라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 중 울트라 모델을 제외하고 상위 10위 안에 든 모델이 없었지만 올해는 여러 모델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갤럭시 울트라 시리즈는 항상 삼성의 최상위 모델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 S21 울트라와 S22 울트라도 출시 당시 큰 인기를 끌었고 프리미엄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좋은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삼성의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잘 보여줍니다. 삼성의 최신 모델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최신 IT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휴대폰 판매왕 폰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